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 특징과 추천 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가 지난주, 화수목금 4일 동안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휴가였기 때문에 저희가 업로드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데요.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뭐 12일까지 저희가 일전에 공개 방송하고 뭐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12일까지 이제 금리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크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큰 움직임이 없을 거라고 보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 일을 하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휴가를 갔다 온것 같아요. 그만큼 예상대로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고. 다시 한번더 오늘 이제 금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10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 이제 골든타임이에요. 이제 지금 현재부터 이제 시장의 정책적인 기대감, 그리고 미국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은데 상세하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시장 마감이 됐는데 코스피 0.47%, 자 코스닥 0.32% 상승 마감을 했고. 자, 환율이 1424원으로 오늘 조금 빠졌어요. 오늘 장중에 1432원 정도였는데 하락하면서 시장이 반등을 붙이는 모습이었다. 결국 바보야 문제는 뭐라고요? 환율이라는 거예요. 환율이 문제였습니다. 자, 환율이 오늘 다시 한번 잡으면서 유가는 이제 89.25달러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환율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한미 스왑이죠. 한미 스왑.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금리. 자, 세 번째는 공매도 제도 개선 또는 공매도 금지. 그런 정책들이 있는데, 뭐, 공매도 제도 개선에 공매도 금지나 한시적 금지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어감은 조금 달라도 의미는 뭐, 일맥상통한다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인데, 오늘 금리를 빅스텝을 갔습니다. 빅스텝을 가면서, 다시 한번 더, 시장에서 명맥을 좀 이어가는 하지만 이제 요 효과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약했죠. 왜 약했을까? 결국 11월 1일 날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또 미국이 또 금리가 인상되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11월 달에 있는데요. 11월 달에 또다시 0.25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차라리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물론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될수 있어도 우리가 이번에 0.75를 하고 나면 11월 달에 여유가 있어요. 경우의 수를 하나 더둘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되는 거죠. 결국 10월 달, 11월 달에 금리 인상이 없다면 11월 달에 금리 결정할 수 없고 12월 달에 있다면 그럼 그때는 우리가 10월 달에 0.5 그리고 12월 달에 0.25를 할수 있는 거지만 10월 달, 11월 달에 붙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차라리 11월 달에도 금리 인상 할것 같으면 10월 달에 0.75를 하고, 자, 1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것이 효과는 시장에 더욱더 크게 나타났을 거예요. 한국이 0.75에 대한 결정도 할수 있구나. 그럼 환율이 좀더 안정화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의 0.5는 사실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이다 보니까 큰 변화가 없었다. 결국 다음 달에 또다시 0.25 스텝을 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대신 미국이 11월 1일 날 최소 또다시 한번더0.5 이상의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환율은 크게 빠지지는 않았다고 봐야 되죠. 1400원대에 대한 이격도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고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상대로 환율은 1400원에 대한 지지를 밟고 신고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1450원을 넘으면 안 된다. 그때는 지수가 신저가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아, 자, 그렇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자, 코스피는 개인들이 1469억 원 매도, 외국인이 2359억 원 매수, 기관이 1052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68억 원 매수를 보였고, 외국인들이 826억 원 매도, 기관이 643억 원에 대한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의 특징 잡아봤는데요. 우선 이제 미국의 CPI.
자, 13일입니다. 13일 물가 상승률 발표가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따라서 11월 1일 날 또다시 한번더 자이언트 스텝을 갈수 있다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은 상당히 무식하게 움직인다고 했다, 그죠? 고용 지표가 부족했을 때는 돈을 찍어냈고, 지금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금리를 무식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무식한 놈들이 11월 1일에도 상당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어디에 의해서 미국의 CPI가 어떻게 발표되는지에 따라서.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을 했는데 불행 중 다행이다. 자, 환율 잡기를 좀더 해야 된다. 자,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야. 환율을 잡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었을까? 오늘 이제 반등을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추천주. 자, 우선은 이제 CPI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오늘 밤입니다. 그죠? 자, 10월 13일, 내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내일 밤에 이제 발표를 합니다. 한국 시간으로 9시 반 정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예상치가 8.1입니다.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밑에 글을 보세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반드시 유가 하락은 필수 조건이다. 자, 필수 조건이라고 했어요. 자, 유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바이든과 미국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는 뉴스가 있었어요. 자, 다음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 바이든이 뭐라 했습니까? 사우디 대가를 치를 것이다. 자, 러시아와 석유 감산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파만파가 되면서 바이든이 강한 액션을 취하는 모습이었어요. 자, 바이든이 지금 중간선거 11월 8일인데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건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일자리입니다. 자, 일자리를 늘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올라갔고, 또한 가지는 물가였어요. 자, 물가를 잡아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지율이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가가 잡히지 않으면, 물가가 내려가지 않아요. 지금 미국의 연준이 목표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 2%인데, 2%를 맞추기 위해서는 유가가 50달러 선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가가 89달러, 90달러거든요. 자, 지금 우리가 일전에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에너지의 전략 무기화. 자, 러시아와 사우디가 지금 에너지의 전략 무기화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미국은 여기에 따라서 물가가 안 잡힐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노발대발 하는 거죠. 야, 왜 그러냐? 내가 전에 사우디 방문까지도 했는데, 왜 감산을 합의하고 그래? 너희 러시아 편이었어? 자,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 내용들을 보면 러시아가 지는 게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러시아 군인들이 지금 사기가 떨어졌다. 자, 러시아가 진다. 자, 곧 우크라이나가 모든 땅을 수복할 것이다. 자, 하지만 이것은 편중된 언론의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겨울로 갈수록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욱더 에너지를 전략 무기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됩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자, 사우디나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미국이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는 유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이 유가에 대한 안정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자, 지금 미국이 그 안정을 시키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스트롱 아메리카, 미국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이 미국이 허약해진 틈을 타서 이 나머지 나라들이 상당 부분 그 허약해진 약점을 공략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은 왜 저렇게 강한 발언들을 쏟아내느냐? 결국 스트롱 아메리카. 자, 11월 8일까지는 이런 강한 강대강 대치 국면 이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키우를 러시아가 보복 공격을 감행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땅 넘어오지 마. 자, 도네츠크하고 우리 루안스크
그런 지역에 대한 자르포지 지역 자체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하는 거죠.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죠. 그런데 본인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민투표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를 지금 내전으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자기네들 땅이니까 넘어오지 말라고 보복 경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거기서 추가적인 대응 자체가 지금 상당히 약합니다. 미국, 러시아는 전술핵을 쓰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분명히 미국도 추가적인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대신에 현재 이런 강대강 대치 국면을 최대한 이어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에서 만약에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여버린다면 지지율이 또다시 빠지겠죠. 미국이 전 세계 해결사라는 역할을 지금 미국인들은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미국도 대단히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물가 상승률 발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는 안 빠진다. 그러면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패닉이 올 가능성이 높다. 시장의 예상치만큼은 빠져야 되고 최소 시장의 예상치보다 밑으로 7%대가 발표가 된다면 일부 안도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상을 결정했는데 그래서 환율이 1,424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오늘에 대한 반등 자체는 시장에 대한 결국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차트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지수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수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코스피가 지금 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왔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앞에서 자리를 잡았던 저점, 자, 코스피가 전저점이 이제 여기 요 자리입니다. 지금 한 2150포인트 되는데요. 자, 이런 자리가 지금 이탈이 되면 그때는 반대면 꽤 나올 거라고 봐요. 대신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나타내더라도 그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자, 상단 2260포인트가 지금 갭이 한번 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여기를 이제 메꾸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환율이 오늘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한적 영향을 밖에 못 줬다는 것은 결국 11월 1일날 미국이 금리 인상을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내일 미국의 CPI 발표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 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양상이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도 크게 여기서 이제 반등을 보이는 그런 모습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오히려 이제 작은 박스권 하방과 상방에 대해 갇혀져 있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만에 하나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다면 그때는 하방을 좀 더 열어놔야 되는, 제가 공개방송 때 한 2000포인트 이탈 가능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다면 20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환율에 대한 금리 인상이 빅스텝에 들어갔는데 물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올라가는 부담되는 양상들이지만 크게 시장 주식시장만을 해석해서 본다면 지금은 불행 중 그래도 다행인 선택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반등이 나타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또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이 뉴스가 일부 영향을 줬다고 보는데요. 미국이 삼성과 SK에 대해서 중국 공장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1년 동안 유예하겠다. 원래 중국에 거래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상황 자체에서 지금 1년 유예하겠다는 발표 나오면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다라고 보고,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나 또 이제 현대차 같은 이런 대체재가 없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은 다중바닥 형태를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 중심의 공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기준 가격이 55,000원이었어요. 그럼 그 55,000원 밑으로에 대한 가격을 보고 이런 가격대에서 밑으로는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이, 자, 매수 타이밍을 잡으실 때 항상 오르고 나면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세요. 자, 오르고 나면 매수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대단히 어려운 거죠. 빠지는 종목에 쉽게 매수를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사서 내일 당장 매도를 할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를 해서 내일 당장에 매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단기적으로 대응하기가 대단히 힘든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공략 방법은 타이밍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격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뭐가 될수 있어요? 결국엔 낙폭과대라는 게 가장 크다는 거죠. 자, 삼성전자 지금 9만 원이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지금 5만 5천 원이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살아난다는 거죠. 자, 실적에 대한 악재가 나왔는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만큼 악재가 선반영됐다는 것이 경험치적으로 누적돼 있는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골든 크로스를 보이면서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자리에서 차트를 만드는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결국 타이밍 매매라는 거거든요. 그런 타이밍 매매를 노릴 때는 고가 권역을 노리는 거지 저가 권역에서 타이밍 매매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대형주들, 삼성전자라든지 또는 현대차 같은 대체재가 없는 대형주들은 기준 가격대를 가지고 그 기준 가격대 밑에서 분할 매수로 공략을 해줘야지만 시장 자체에 대한 변동성에서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자리, 5만 5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구간에 자체에서, 5만 5천 원, 5만 5천 원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하지만, 만에 하나 1450원대가 넘어선다면, 일시적으로 5만 원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자, 그때도 오르면 사야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대형주를 올려야 되고, 삼성전자가 올라가줘야지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 삼성전자의 5만 5천 원 자리, 5만 원대 자리가 악재가 선반영된 구간인가? 저는 선반영됐다고 보는 거예요. 자, 실적에 대한 악재가 3분기 안 좋았기 때문에 2분기부터 주가는 더욱더 빠져서 내려왔던 거고, 만약에 3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해 있다면 그때는 반영이 안된 거겠죠. 근데 지금 주가 계속적으로 빠져서 2분기 저가보다 지금 더 많이 빠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악재 지금 선반영됐다는 거. 자, 현대차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현대차도 결국 어때요? 지금 17만 밑으로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자, 17만 원대 15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다 했다 그죠. 그러면 그 가격대를 보고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저가 권역에서에 대한 대형주들은 지금 단기간에 승부를 볼수 있는 자리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충분히 지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공개 방송 중에 질문하셨던 것이 포스코케미칼 이런 것들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가 장기적인 부분은 이런 종목을 대응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포스코케미칼은 2017년도에 저하고 같이 하셨던 분 아실 거예요. 그때 15,000원, 18,000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15,000원, 18,000원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18만 원까지 올랐어요. 자, 주가가 약1000% 가까이 올랐단 말이에요. 거기서 거래량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지금까지 올라왔단 얘기죠. 그냥 지금 이런 종목은 저가라고 보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는. 결국에는 지금 자리는 뭡니까? 새로운 모멘텀을 붙여가지고 신고가를 이어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그 현재 이 구간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18만 원이 36만 원될수 있을까요? 그거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18,000원 샀던 사람들이 36만 원 가면 몇 배가 2,000% 나는데 그 전에 분명히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포스코케미칼은 오늘 사서 내일 수익을 보는 트레이딩 또는 오늘 사서 일주일 뒤에 수익을 보는 트레이딩 한달 뒤를 보는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하지만 타이밍 매매는 가능하지만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타이밍 매매를 하는 거죠. 눌림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지. 이 회사의 잠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36만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 봐요. 이거를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안 맞잖아요. 우리가 지금 앞서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가 왜 제가 장기 대응 힘들다고 했어요? 결국 주가가 25,000원부터 17만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왔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모아간다고 들어가면 제대로 물린다, 된통당한다. 결국 지금은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자, 카카오뱅크가 왜 안된다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이후에 주가가 94,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7,000원대까지 내려왔어요. 자, 개인 투자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거기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대형주를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적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타이밍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모아가는 자리지, 기준 가격을 정하고 그 가격대 밑으로 모아가는 거지, 우리가 양봉이 형성됐다고 해서 그 자리 자체를 양봉을 보고 타이밍을 잡고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짓이다. 지금의 이런 신저가를 보이고 있는 대형주들은 가격을 보고 분할 매수로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그렇게 가져가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 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가 권역에서 하는 것은 지금은 트레이딩으로만 대응해야 된다. 그걸로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은 버려라. 자, 대신에 삼성전자 같은 종목은 저가 권역에서 기준 가격을 정해놓고 그 기준 가격 밑으로 모아가다 보면 성과를 볼 수 있는. 자, 지금 시장이 원바닥이 나오는 시장이 아닙니다. 한 번만에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지금은 다중바닥. 왜냐하면 경기의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단기간 회복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돼요. 다중바닥 형태를 띌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한번 같이 보셨고, 저희가 이제 7월 달에도 개별적인 트레이딩으로 시장의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 두 배, 세 배씩 많이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급등한 종목군들 미리 선점하는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또 모아갈 수 있는 대형주들 함께 또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할 수 있다, 나도 주식 잘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본인의 고집보다는 시장을 순응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 그리고 월요일 날 한국경제TV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 방송도 많이들 확인하시면서 함께 한번 따라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장 추천주 보시겠는데, 우선 이제 현대차 이런 것들은 단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님 내일 안 오른데, 아예 안 올랐는데요. 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사지 마세요. 자, 대형주는 단타 치는 거 아니에요. 대형주는 대형주로 1,000만 원 한다, 이런 분들 대형주 하지 마십시오.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드는 가장 빠른 건 개별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대차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리가 길게 보고 최소 6개월 정도를 생각하고 들어갈 때 지금 현재 구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악재가 선반영됐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NC소프트. 마찬가지로 게임 산업 비수기에 대한 부분으로 3분기가 가장 큰 비수기예요, 게임주들은. 근데 지금 악재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4분기 기대감 가능하다고 보고요. 자, 영풍정밀은 앞서서도 이제 몇 번을 했던 종목이죠. 그래서 항상 좋은 성과를 보였었는데, 마찬가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고 한번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주 휴가 관계로 저희가 방송이 없었습니다. 휴가 가면서 시장에 큰 변화는 없을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12일 날이 이제 금리 결정이니까요. 오늘 이제 금리 결정이 되고 이제 방향선 좀 잡힐 거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지금 중요하죠. 그래서 10월 말까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셔가지고 하신다면 충분히 큰 성과 보일 수 있으니까 다들 힘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도 주식 잘할 수 있다, 화이팅 하시고요.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